안녕하십니까. 정성산 TV입니다. 북한에서 식량난이 더 심각해지고 강력 범죄도 늘어 공개 처형이 더 많아졌다는 탈북민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모 씨가 지난해 초 북한에서 찍은 영상으로 배고픔에 지친 모습입니다. 마을 사람들 말로는 그 사람이 전날부터 굶주려서 하루 이상 그렇게 쓰러져 있었다고 했고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김 씨가 한북한 남성과 나눈 대화에서는 북한군이 주민을 향해 무자비하게 총격을 가한다는 주장도 담겨 있습니다. 한 집에서는 지금 개 말이야 개, 개를 잡아 들여왔지. 야가 해안경비대가 아마 총을 쏜 것 같아. 그러니까 바다에 들어가서 개잡이 나가는 사람을 총으로 쏴가지고 다리에 맞았다. 무자비하게 그저 위에서 하라는 대로 가차 없이 쏴가지고 북한군이 1톤가량의 벼를 빼앗아 차에 싣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수색영장도 없이 모자라는 군량미를 충당한다면서 식량을 훔치려다 살인사건까지 벌어지는 등 강력범죄가 늘면서 공개처형도 잇따랐다고 합니다. 최근 3년간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공개 처형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떤 때는 한 번에 9명에서 11명씩 총살할 때도 있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나온 김 씨의 증언에 대해 북한 인권활동 NGO 단체들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사회안전성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강력범죄에 대하여 전면전쟁을 선포하고 포고문을 공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고문에는 범죄 행위자는 부모 형제도 감싸지 말고 신고할 것과 자수하면 용서해준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들은 밝혔습니다.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이번 주 초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안전성 포고문이 도내의 전체 주민들에게 전달되었다면서 사회주의 제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두가 떨쳐나서야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포고문에는 도처에서 날마다 발생하고 있는 살인, 강도, 강간 등 범죄의 심각한 문제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면서 사회안전성에서 전면전쟁을 선포하고 강력히 엄벌한다고 공장, 기업소, 사회단체, 학교, 인민반 주민들에게 공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당국은 인민의 생명안전이 엄중히 침해당하는 현실을 절대로 묵과할 수 없어 범죄와의 전면전쟁을 선포했다며 피를 나눈 부모 형제, 자식이라도 감싸지 말고 법에 신고하고 자수할 것을 강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당국은 법적 칼날로 가차 없이 징벌하여 사등뼈를 꺾어놓기 위한 탐색전, 추격전, 저격전, 소탕전을 공세적으로 벌일 것이라면서 살인과 강도, 강간, 빼앗기 등 극악범죄는 공개 처형에 이르기까지 가장 무거운 형벌을 적용한다며 전면전쟁을 선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당국은 이번 전면전쟁은 지난 시기 반범죄 투쟁과는 그 성격과 양상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했다면서 오늘의 전면전쟁은 우리의 사상과 제도, 인민을 해치려는 원수들을 단호히 쓸어버리고 하루빨리 마음의 안정, 생활의 안정을 찾아주기 위한 사생결단의 전쟁, 판가리 싸움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 평안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같은 날 요즘 사회적인 범죄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사회안전성 포고문이 공포되었다면서 당국이 전 사회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범죄와의 전면전쟁을 벌이겠다고 선포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요즘은 조금만 날이 어두워도 감히 문 밖을 나설 수 없는 살벌한 상황이라면서 생의 낭떠러지에 선 사람들이 마구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주민들이 닭이나 개, 돼지조차도 밖에 내놓지 못하고 집안에서 키워야 하는 실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장마당에 나앉으면 단속원들이 길에서는 순찰대나 규찰대가 단속을 핑계로 주민들의 물건을 마구 몰수하는 험악한 세상이라면서 이외에 주민들 속에서 살인, 강도, 강간 등의 끔찍한 범죄 행위가 연일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 요즘 돈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생계 문제로 부부가 칼부림을 하는 것이 별로 놀라운 사건도 아니다면서 서로 죽이고 빼앗는 일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자 사회안전성에서 범죄와의 전면전쟁을 선포하고 포고문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특히 주민지역에 주둔한 군대와 돌격대는 사회적으로 낙인 찍힌 합법적 마적단, 도적단이라면서 원수님의 군대라고 하면서 굶주린 군인들과 건설 돌격대가 저지르는 범죄가 범죄율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북한 개성시가 난리가 났습니다. 남조선 말투 사용 억압부터 김정은의 충격 포고문. 그리고 김정은이 기를 쓰고 막아내고 있지만 북한 MZ세대들 김정은에게 절대 충성 안 하다. 이어서 더 소상하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북괴 김정은 정권에서는 지금 얼마나 기절초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개성시 아이들 말투 평양문화어로 바꾸기 위해 남포시에서 교원 30명 강제 배치를 해 세 세대에 대한 사상통제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특히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개성시를 대상으로 평양문화보호법을 관철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안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남조선 말투와 유사한 억양을 사용하는 개성시 주민들의 언어 습관을 바꾸기 위해 평양문화보호법 방침 관철이라는 명목으로 다른 지역의 교원 대학을 졸업한 교사 30명을 최근 개성시에 파견했다. 소식통은 개성시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남조선과 비슷한 말투를 쓰고 교원들도 대부분 개성시 토박이들이어서 평양문화보호법에 따른 후속 조치를 따르기 어려워한다는 의견이 중앙에 올라갔다며 이에 따라 국가에서 평양 근처인 평안남도 남포시의 교원대학 졸업생인 여교사 30명을 개성시에 파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어린 아이들부터 평양문화어를 사용하게 해서 개성지역 주민들의 남조선 어투를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개성시에 파견된 교원은 30명이지만 북한 당국은 앞으로 개성시 유치원과 소학교의 타지역 출신 교원 수를 지속적으로 늘려가겠다는 계획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거기에다 괴뢰 말투 쓴 교사들 처벌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평안남도 소식통은 최근 노동당 과학교육부는 전국의 교원 사상 교양 강화 및 처벌에 관한 지시를 하달했다면서 지시는 학생들을 건전한 정신 도덕적 풍모의 소유자, 체현자로 준비시키자는 것이었지만 중심 내용은 사실상 교원들의 괴뢰말 사용을 단속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지시가 내려진 배경은 각도 인민위원회 교육국의 2023년 연말 총화 과정에서 교사들의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행태가 심각하게 드러났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교육부문 총화에서 교사들의 남한식 말투, 표현, 단어 사용이 큰 문제로 지적됐다는 이야기다. 소식통은 지난해 교육국 총화에서 교원들이 작성하는 강의안에 괴뢰식 표현이 많다고 지적됐다며 심지어 교원들이 수업 시간에 자기도 모르게 괴뢰 말투를 사용하는 현상도 적지 않다는 비판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해서 문제로 제기된 교원들은 해임되거나 혁명화, 강제노동에 회부됐다는 점도 지시문에 언급됐다고 말했다. 이미 지난해 말 이른바 괴뢰 말투를 쓴 교사들을 처벌한 당국이 지시문 형태로 교사들의 경각심을 주문하면서 처벌에 대한 공포심을 조성하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 또한 북한 당국은 지시문에서 교사들에게 학생들을 당해 끝없이 충실하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성실히 복무하는 혁명 인재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소식통은 당에서는 교원들의 정치 사상 교육의 질적 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문제 인식이 강하다고 말했다. 북한은 주체 사상에 기반한 공산주의적 혁명 인재, 사회주의 건설 역군 양성을 교육 목표로 두고 있다. 이런 교육 부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교사의 사상적 변질이 미래 세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교사들을 강하게 단속하려 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소식통은 초고급 중학교, 우리의 중고등학교 교원들은 대부분 젊고 유행의 민감해 남조선 드라마도 많이 보고 남조선 음악도 잘 알고 있다면서 국가도 이런 실정을 다 알고 있으니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는 것이 아니겠냐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해 한국식 말투를 사용하면 최고 사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평양문화보호법을 채택한 바 있다. 한편 한국식 옷차림이나 말투까지 단속이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청년들은 겉으로만 순응하는 척할 뿐 속으로는 코웃음을 치고 있다는 전언이다. 북한은 청년들이 자본주의풍 옷차림을 하고 다니면 불러세워 가위로 찢어버리기도 하고 단속된 대상을 사상투쟁 무대에 세워 망신을 주는가 하면 단속된 청년들의 부모가 다니는 직장에도 통보해 부모들까지 비판받게 하는 식으로 단속과 통제를 해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신의주시에서는 방학이 끝나고 등교를 시작한 첫 주 생활총화 시간에 괴뢰들의 말투를 따라 하거나 흉내 내다 단속에 걸리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는 교양이 일제히 진행됐다고 한다. 그러나 청년들은 이런 교양에 형식적으로만 수긍하는 태도를 보일 뿐 뒤로는 냉소 짓고 있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단정하지 않은 옷차림이나 머리단장은 물론 한국식 말투를 쓰는 것은 모두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행위로 여겨져 심한 경우 크게 처벌받기도 하지만 한국식 옷차림, 말투를 따라 하려는 청년들의 욕구는 꺾이지 않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다. 소식통은 연인 사이의 오빠라고 부르는 것도 안 된다고 단속하는데 국가에서 하라는 대로 동무라고 하는 청년들은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단속이나 통제로도 막을 수 없을 만큼 청년들 속에 남조선 문화가 깊이 뿌리 내려져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청년들은 최근 매체에 자주 등장하는 김정은의 딸 김주혜의 모습과 자신들을 대비해보면서 불만과 반항심을 드러내고 있다. 소식통은 자제분이 고급스러워 보이는 외국제 옷을 걸친 모습을 볼 때면 어처구니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청년들이 많다며 우리를 단속하기 전에 본인들부터 국산 제품을 입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게 청년들의 말이라고 했다.
이제 더 이상 김정은 정권의 북한 MZ세대들은 충성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한편 북한 간부들은 뇌물도 모자라 남조선 영화 구해달라 북한 평안남도 개천시 인민위원회 노동국 간부가 직위를 이용해 대가성 뇌물을 받아온 것이 드러나면서 공개 비판 무대에 세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평안남도 소식통은 주민 일자리 배치, 대학 추천 권한이 있는 개천시 노동국 간부 김모 씨가 수년간 뇌물을 받아 챙겨온 것으로 확인돼 지난달 말 비판 무대에 섰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김 씨는 시인민위원회 노동국에서 일하면서 국가의 입장이나 지원자 개인의 요구를 무시하고 뇌물의 액수에 따라 자의적으로 주민들을 공장기업소에 배치하고 또 노동 청년들에게도 뇌물을 받고 대학 추천서를 발급해주는 등의 비리를 저질러왔다. 특히 김 씨는 특정 기업소 배치를 원하는 주민들에게 이곳은 남들이 지원할 수 없는 좋은 곳이기 때문에 달러가 더 필요하다는 식으로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해왔다는 전언이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 남조선 영화나 드라마, 요리 프로그램, 노래를 수집해 달라 남조선 전자책 좀 구해달라는 등의 요구도 서슴지 않았다. 그러면서 자신이 원해서가 아니라 아내가 원해서라고 해명해왔다고 한다. 이에 주민들은 아내가 시키는 대로 비법을 자행하는 얼빠진 남편이냐며 뒤에서 수군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비리는 평소 김 씨의 아내와 가까이 지내던 한 여성이 이 부부의 불법 행위를 고발하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됐고 이후 김 씨는 공개투쟁회의에 회부됐다. 소식통은 개천시 문화회관에서 진행된 공개투쟁회의에서 김 씨는 양손이 족쇄에 묶인 채 끌려 나왔다며 공개투쟁회의 참석자들은 정세가 긴장된 때에 남조선 영화나 소설책을 뇌물로 요구한 자체가 사상적으로 썼고 병든 의식상태를 말해준다며 호된 비판을 이어갔다고 전했다. 김 씨는 결국 직위에서 해임됐으나 법적 처벌은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의 친위대로 알려진 974부대에서 복무하는 김 씨의 가족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해 그의 법적 처벌을 무마시켰다고 한다. 소식통은 주민들은 뒤를 봐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관리소에 끌려갔겠지만 권력과 돈이 있으니 해임으로 끝난 것이라며 공개투쟁을 세게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비판했다고 말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